대구시는 도시마천인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은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하여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호강을 3대 목표와 30여 가지 세부 실행 계획을 통해서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위기에 강한 글로벌 내륙수변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열린 금호강을 통한 시민 공간 복지 실현입니다. 금호강 백리에 물길, 바람길, 사람길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금호강 수변을 대구 시민의 어반 발코니로 만들어 공간 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활기찬 금호강입니다. 수상 및 수변 레저 공간과 365일 축제가 펼쳐지는 금호강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금호강을 통한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의 열섬 저감을 위해 두물머리 생태거점과 비오톱 등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금호강을 만들고 메타버스 기관의 변화하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금호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전략적 실현 가능 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금호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연계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 사업으로는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그리고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은 2026년도까지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동촌 유원지 일원의 생태수로, 비오톱, 사계절 물놀이장과 샌드비치 조성으로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명품 하천 거점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디아크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5년도까지 사업비 300억을 투입하여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를 위한 랜드마크 보행교 설치로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부에 경관 명소를 창출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4년도까지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금호강 안심권역의 안심습지, 금강습지, 화련섭지를 연계하여 하천 자연 환경의 훼손 없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접하고 하천의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감상하면서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28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선도 사업 추진과 더불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의 고도화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여 사업 구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계 분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과정이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금호강변 도로 건설, 그리고 K2 종전부지 개발 등 사업 추진 부서와 연계 협조를 통해서 시민 이용 중심의 금호강 르네상스를 2029년도까지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호강은 백리 물길이 연결이 됩니다. 금호강은 단순히 리버가 아니라 로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여러 길, 그리고 바람이 다니는 바람길, 그리고 물길로 K2 종전부지와 연결하는 그런 꿈을 담고 있습니다. 활기찬 금호강입니다. 앞으로 금호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물놀이장, 샌드위치, 파크 골프, 캠핑, 수변 무대로 사시사철 버스킹과 치맥 축제가 열리는 그런 활기찬 공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위에 지친 대구 시민의 삶에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지속 가능한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은 1급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보다 수질을 더 개선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로 수량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관으로 금호강에는
가상현실, 배달존, 그 다음 공영자전거 등 다양한 스마트 시설물이 갖추어질 겁니다. 금호강 르네상스가 완성이 되고 나면 대구 시민은 금호강에서 한 30여 가지의 이런 서비스를 누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완성도를 좀 더 높여갖고 전체 사업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금호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